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.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예상치 못했던 다른 일이 생기는 바람에 좋은 일이 묻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. 간만에 성적이 쑥 올랐는데 누나는 1등을 해왔을 때 묻힙니다. 나한테 하는 칭찬은 건성이고 1등한 사람한테 묻히기도 있어요. 생일이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근처에 있는 분? 묻힙니다. 억울해도 대세는 명절이나 크리스마스. 한낮 생일 따위는 묻히기도 있어요. 제일 억울할 때는 그런 때 같아요. 생일 앞두고 애인이랑 대판 싸웠을 때 선물은 받고 싶지만 이 냉전 분위기라 먼저 친한 척하긴 자존심 상하고 그게 얼마나 억울한데요. 생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연인들이 날짜 개념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 때는 혹시 언제인 줄 알아요? 언제죠? 바로 2년이랍니다. 2년이 지나면 생일이 언제인지 둘이 만난 지가 며칠이나 됐는지 조금씩 무심해진다고 해요. 그거를 잊어버리게 놔둔단 말이에요? 요즘에는 기념일 같은 거 누가 알아서 챙겨주길 바라면 안 되죠. 이게 머리에 인이 박히도록 아주 계속 알려줘야 합니다. 여러분 제 생일이에요. 축하해주세요. 이렇게. 야, 그 좋은 방법인데요. 여러분 생일 살아남았어요. 2년 됐어요. 아, 이렇게 하라는 소리. 잘해 잘해. 참 잘해요. 자, 저희가 여러분과 매일 밤 입술이 부르트도록 키스를 하는지 오늘로 2년입니다. 2년. 네, 2년. 저희는 네. 오래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. 오늘부터는 평생 가는 DJ 정신 DJ를 목표로 달려보겠습니다. 여기는 슈퍼주니어 키스 라디오예요.